안녕하십니까. 저는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3학년 이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18학번 김성욱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교육학과를 선택할 때 사범대학을 먼저 결정하였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고 진로에 대한 상담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사를 처음에 꿈꿀 때는 막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직업을 가지면서 자아실현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제 자아실현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사범대학을 진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교육학과로 진학하게 된 계기로는 미클래스 상담 교사와 도덕윤리 교사를 고민하던 중에 교육학과를 진학하면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에 교육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지만 어떠한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가르치고 알아본 결과 교육학과라는 학과를 찾을 수 있었고 교육학과의 경우 1학년 때부터 주전공 교육학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연계전공 혹은 복수전공으로 국어, 영어, 유아, 역사 등에 대한 교직을 딸 수 있다고 하여 과목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어 교육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교육학과는 교육 현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이론을 배우고 능력을 가진 교육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교육학과에서는 단일 전공으로 졸업하는 학생도 많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복수 전공이나 연계 전공을 통해서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계 전공에는 도덕윤리가 있고 대표적인 복수 전공에는 역사, 심리, 국어, 영어 등이 있습니다. 교육학과에서는 교육행정, 교육과정, 교육공학, 교육심리, 그리고 교육철학, 교육상담, 교육사회학 등 교육학에 관한 여러 과목들을 들을 수 있고 교육학과에 진학하게 되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교육학과뿐만이 아니라 사범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교육실습인데요. 4학년 때 교육실습을 갈 수 있고 교육실습을 통해서 내가 교사라는 직업과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나의 교수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배지현 교수님의 교수학습 이론 수업입니다. 교수학습 이론 수업의 기말 과제로는 20분 내외의 수업 실현 영상을 촬영해야 하는 것인데요. 수업 시간에 배운 교수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 계획서도 작성해보고 수업 실현 영상을 촬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지식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환기하는 법이나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까지 수업 실현의 한 부분으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20분 내외의 수업 실현 영상을 촬영해보게 되면은 학창시절에 선생님들이 45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육학과를 진학하게 되면은 교사, 교육행정가, 교육전문인, 평생교육사, HRD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고 이미 졸업한 선배분들은 위클래스 심리교사, 도덕윤리교사, 일반사회교사, 평생교육사, 교육공무원으로 다양하게 취업해 있습니다. 모든 교육학과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교육학과를 진학하게 되는 학생들의 경우 교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가르치는 것, 즉 교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멘토링과 같은 교육 관련 대외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교수법을 찾고 그리고 능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사범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그 과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라는 직업은 사명감이 굉장히 중요한 직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명감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지식은 알려줄 수 있지만 마음가짐은 스스로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가짐이 준비된 학생이 사범대학에 진학해서 꼭 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교육과 21학번 김주윤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저는 수학 선생님과 친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주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다 보니 성적이 점점 오르는 게 눈에 보여서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수학교육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내용 배움과 대학교에서 와서 배우는 내용은 또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크게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미적분학, 해석학, 아니면 기하학개론 등과 같은 수업을 배우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인공수학이라는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조정수 교수님께서 수업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조정수 교수님께서 학생 수만큼 카스 계산기를 준비해 오셨는데 그 덕분에 저희는 수업을 배운 후 바로바로 이제 직접 해볼 수 있어서 복습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우는 게 엄청 많았다고 생각하고 이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수학교육과를 진학한 후 굳이 수학교사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은행원 혹은 학원 강사, 이제 청소년 지도자 자격증을 따 청소년 기관 쪽으로 일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수학을 못한다고 해서 수학교육과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교육과에서 수학교육과 학생이 되어서 수학을 친구들과 그리고 학우들과 이제 교수님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교육과에 대해 너무 어려워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교육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원하세요.